그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다들 이제 계약했죠? 자, 계약했다라는 건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의 범위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 국어 내신은 이미 스타트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9월 모의고사도 있긴 하지만 이미 2학기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 공부를 하셔야 2학기 중간고사 국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받을 수 있는지 공부 방법을 계획 세워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학기 때랑 좀 비교를 해서 2학기의 어떤 국어 내신 특징을 좀 먼저 짚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1학기 때보다 시험 범위가 많아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우리가 9월에 추석이 있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도를 1학기 때보다 더 많이 잡기는 사실상 부담스럽긴 한데, 1학기 때랑 시험 범위가 비슷하다면 수업 일수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범위가 더 많다. 1학기 때보다 더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수업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더 많아진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1학기 때보다 애들이 잘해요. 애들이 내신을 이제 좀할줄 알아. 그래서 1학기 때 내신을 좀 구른 것도 있고 여름방학 때 국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고 시험 문제 내십니다. 시험 난이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학년끼리 이제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라는 걸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학기 때보다 우리는 국어 내신 1등급 받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2학기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잘 들으시고, 이 내용 바탕으로 계획 세워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스타트 하는 지점이니까.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고사 1등급을 받기 위해, 내신 1등급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먼저 첫 번째. 교과서 정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정독하라고 하면 정독은 아주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고, 이제 암기하고. 그거까지를 싹다 선생님은 교과서 정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들한테 교과서 정독해? 라고 하면, 몇 번을 도대체 어떻게 몇 번을 정독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깊이 있게 한 번, 한두 번만 읽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세네 번 읽으면 되나? 애들마다 그 기준이 엄청 달라. 또한 아무것도 필기 안된빈 교과서를 미친 듯이 열심히 암기한다고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또 아니거든. 그래서 교과서 정독을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몇 번을 하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내 머리가 그냥 일반 평균이야. 혹은 내가 암기력이 좀 떨어져. 그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생각에는 10번. 10번을 교과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봐.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까지 그 작품이나 단원을 몇 번을 정독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간단해요. 일단 너네 반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두 번 보시겠지. 최소, 그래, 최소 한 번은 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서 읽어주시잖아요. 읽으면서 이게 설명을 하는 게 엄청난 정독이에요. 자, 그래서 수업하시면서 두 번째 보시겠죠. 근데 너네 반만 들어가? 보통 한 선생님이 3개 이상의 반을, 3개에서 5개 정도의 반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또 최소로 잡아보자. 세반 들어가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5번 정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기 전에 또 한두 번은 정독을 하신단 말이야. 왜? 어디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심지어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실 때까지 아무리 못해도 7번은 정독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8번, 9번 그렇게도 읽으신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정독하고 시험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만큼도 안 읽고 그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오만이고 욕심이에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최소한 7, 8번 읽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번은 제대로 읽고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이렇게 보고 1등급을 바라는 것이 그게 좀 정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번을 도대체 어떻게 보면 될까? 자,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면서 수업 들을 거죠? 그때 졸지 마시고 학교에서 열심히 들으시면서 한번 정독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10번 계획을 세워봤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랑 인강으로 같이 나랑 공부하면서 또 내가 필기 많이 해주잖아. 해서 인강 필기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혹시 같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자습서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한번 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학교와 이제 나랑 공부한 내용의 필기를 단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만 필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나만 필기해 주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내가 동시에 필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야. 미친 듯이 중요한 거야. 그거는 무조건 1차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만 필기해 주신 부분은 학교 특이 필기예요. 그거는 이제 너네 학교에서만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만 필기해주는 부분도 있어.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에 대해서 이 필기를 해줄 때 해당 교과서에 필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실려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든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필기를 선생님은 좀 심도 있게 넓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교과서를 벗어나게끔 필기하는 경향이 있거든. 자, 왜냐면 이건 시험 난이도가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때문에 선생님이 좀 필기가 조금 넓어요. 범주가. 그래서 선생님만 필기해준 건 상대적 답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필기해준 거. 그러면 학교 필기랑 선생님이 필기해준 거는 조금 다른 색깔로 필기 노트를 단거나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지? 색깔 좀 다르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필기를 단거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필기까지 합쳐서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 본문만 띡 정독하는 게 아니라 필기 내용까지 같이 정독하시고 그리고 필기 내용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내용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가 필기해 준 내용은 나한테 질문하는 게 맞아. 왜냐면 어떤 맥락에서 그 필기가 나왔는지 혹은 그 여러 가지 문학은 다양성이 되게 존재를 많이 하거든. 근데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받는지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 필기와 선생님 필기가 상충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각자의 필기는 각자한테 질문하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필기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체크를 해주시고 자, 다시 정독하면서 이해 안 되는 내용에 답을 추가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궁금한 부분은 물어보고 답 추가하고 그다음에 또 나한테 궁금한 내용은 또 나한테 물어보고 답 추가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사실은 내용 공부도 안 됐는데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려고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문제는요 예를 들어 해당 작품에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문제로 들어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문제는
맨날 반복돼서 출제되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교과서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어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어디가 어렵게 출제되는지, 그런 실전적인 부분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지, 내용 암기도 안 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무턱대고 문제풀이만 하시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부가 소홀해질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국어는 똑같은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어떻게 해줬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정지용의 향수의 한 구절인데 어떤 학교는 화류로 가르치고 어떤 학교는 의인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이게 그 교과서마다 또 다르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답이 우리 학교에서는 3번이야. 근데 다른 학교는 4번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국어는. 자, 그래서 내용 공부를 제대로 하고 문제를 푸셔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아, 우리 학교에서는 필기를 이렇게,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3번이 답이겠구나. 근데 성경쌤은 4번까지도 필기를 해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를 풀고 오답까지 하시고요. 그 해당 내용, 궁금한 내용, 자,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필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필기 추가하는지 알겠어? 먼저 학교랑 인강필기 단거나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내용부터 해결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여기서 또 이해 안 되는 내용 해결한 다음에 이것도 필기에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암기 들어가요. 전체 암기는 갖고 다니면서 최소한 두 번은 들어가야 돼. 이게 한 시험 2주 전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한 단원, 한 작품 공부할 때마다. 자, 그리고 시험 전주에 최종 테스트, 백지 테스트 보시면 됩니다. 백지 테스트는 백지 갖다 놓고 해당 작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일단 다 써. 암기한 내용 어느 정도 생각나는지 다 쓰시고요. 만약에 집중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따로 외워야지. 파고들어서. 자, 요거는 시험 전주에는 하셔야 돼요. 시험 그 직전 주에는.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최종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시험 전날에 최종적인 이 암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1등급 받기 힘들어요. 실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서술형에서 깎여올 확률이 높아요. 실수 한 객관식 한두 개 실수하고 서술형 몇 점 깎이면 1등급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그 전주에 거의 완벽하게 다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전날에는 확인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학교 특이 필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을 어떻게 정독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교과서를 읽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10번의 방법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10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태까지 이제 교과서 정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손으로 쓰자. 교과서를 암기를 하시고 정리를 하실 때는 손으로 쓰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객관식 100%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괜찮아. 그럼 손으로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서술형을 출제를 하죠. 꽤 비중 있게. 근데 서술형 답안을 쓰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채점의 공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서술형은.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나 혹은 학교 프린트에 있는 표현이 아니면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특히 이런 경향은 1학년보다 2학년이 훨씬 심하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부분 점수를 안 준 학교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면 아예 0점. 으로 처리를 한 학교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0점 받은 게 아니라 뻔히 다 아는데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혹은 헷갈려서 좀 잘못 썼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 5점짜리 서술형이에요. 근데 부분 점수 하나도 못 받아서 0점 받았어요.
근데 내신에서 5점 깎이면 등급이 두 개도 떨어져요, 여고에서는. 그럼 나는 이번 국어 내신을 망친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손으로 정확하게 쓰면서 정확한 표현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친구도 헷갈릴 수 있어요. 한두 번 암기를 해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10번을 목표로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그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1등급 포인트. 자,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모의고사 1등급인 친구가 항상 내신 1등급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것보다 내신 1등급 받는 게 사실은 학년 올라갈수록 더 힘듭니다. 자, 그래서 내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 1등급이야. 그런데 이번 내신에 정말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러면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3등급도 떠요. 내신 경쟁이 심한 학교에서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교는 내신 3등급까지 모의고사 1, 2등급 수두룩해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내신 때 내가 모의고사 1등급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3등급이야. 그래도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10번 돌리는 거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전체 내용 다 암기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매진해서 시험 범위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공부했어. 그러면 내신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국어를 좀잘 못하는데, 내가 기존에 국어 내신 1등급이 아니었는데, 이번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할수 있어요. 대신에 이번 내신 때 어떻게 하냐의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고, 내신은 벼락치기 안 돼요. 벼락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이에요, 그거. 자, 그래서 내신 경쟁 너무, 너무 빡세요. 자, 지금부터 계획 잘 세워서,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스타트 지점부터 계획 세워서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세워서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스타트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진도도 별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아직 뭐, 한게 없으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의 목표가 내신 1등급이라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1등급 다들 거머쥐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